8장의 주제는 테스트예요. 테스트인데 뭘 테스트하느냐니까 MVC 모델 뷰 컨트롤러 각각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이 주제입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여기는 이 주제들은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 정말 훌륭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만약에 300번부터 349번 수업을 받지 않고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의가 350번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300번부터 349번 강의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건너뛰어서 이 8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구해놓은, 찾아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걸로 가지고 일단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Getting Started with a Plug-in Elixir라고 하는 것. 구글링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보시면은 Getting Started with a Plug-in Elixir.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받는 분들이 340번부터 349번 에피소드를 공부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강의를 올리고 있는 이 시점이 2020년 3월 3일인데 2020년 3월 3일 기준으로서는 아직 이 강의가 안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업을 아직 안 올라간 뒤에 이걸 공부를 하시고 지금 이 수업이죠. 이 수업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이걸 건너뛰신 분들은 이걸 보셔야 됩니다. Getting Started with Plug-in Elixir 하고 그리고 이게 2015년에 나온 글이니까 연식이 꽤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플러그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냐니까 사실 엘릭스에 관한 모든 것은 이 플러그입니다. 피닉스든 엘릭스든 간에 플러그에서 플러그로 전달되고 또 플러그로 전달되고 해서 모든 것이 플러그 시작해서 플러그로 끝나는 것이 피닉스 프로그래밍인데 이 플러그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많이 썼습니다만은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엘릭스 스쿨에 있는 플러그 내용입니다. 이것도 페이지 수가 한 10페이지 분량 정도예요. 근데 실제 실습을 하면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걸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Deeper Diver in Elix 플러그입니다. 이것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개 적어놨습니다. Getting Started Elix Deeper Diver 세 개 구글링 하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번 8장 수업을 따로 오시면 됩니다. 이건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300번부터 349번 에피소드를 건너뛰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되고 이걸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는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플러그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수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릭스, 피닉스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일단 엔더포인트예요. 엔더포인트, 카우보이가 웹서버잖아요. 카우보이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플러그 있죠. 카우보이를 담당하는 플러그 있고 그런 다음에 이 플러그가 여기다 적는 것보다는 그런 다음에 이 플러그에서 그런 다음 엔드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엔드포인트로 넘어가고 엔드포인트에서 라우트로 넘어가고 라우트에서 컨트롤러로 넘어가고 컨트롤러에서 뷰로 넘어가고 뷰가 일을 처리할 때 뭔가를 가져와요. 가져오는 것이 템플릿을 가져옵니다. 요걸 처리한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처음 시작했던 엔드포인트 있잖아요. 엔드포인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죠. 엔드포인트로 다시 전달되고 엔드포인트가 다시 카우보이로 전달되어서 한 사이클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사용자가 있잖아요. 인터넷 웹브라우저가 있죠. 브라우저가 있고 다음에 서버가 있죠. 서버 있는데 웹 브라우저에서 먼저 서버 웹 서버입니다. 웹 서버 지금 피닉스가 되겠죠. 피닉스로 뭔가를 전달을 리퀘스트를 전달하죠. 그죠? 웹 브라우저에 리퀘스트가 전달되면은 이 피닉스에서 이 리퀘스트를 받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니까 카우보이가 한단 말이에요.
그죠? 카우보이가 그 리퀘스트를 받죠. 카우보이가 리퀘스트를 받아서 이 카우보이를 담당하는 플럭 있어요. 얘를 카우보이 플럭이라고 그럴게요. 카우보이 플럭 써서 이 카우보이 플럭으로 리퀘스트가 전달이 되죠. 플럭. 카우보이 플럭으로 전달되고 그렇게 하면 카우보이 플럭은 뭘 하느냐 하니까 얘는 플럭컨을 만들어요. 플럭컨 컨을 만드는 이게 커넥션이죠. 그죠? 이게 커넥션 요걸 우리가 컨으로 표시하는 것들입니다. 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카우보이 플럭이 플럭컨을 만들고 이 만들어진 것을 누구한테 전달하느냐 하니까 피닉스의 엔드포인트로 전달하는 겁니다. 엔드포인트 전달하고 피닉스 엔드포인트는 전달받은 다음에 요것을 위에서 말했던 요 관계를 다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줄줄이 줄줄이해서 다시 요 카우보이 플럭으로 전달하고 그죠? 카우보이 플럭에 전달하는데 카우보이 플럭 전달하는데 얘가 전달할 때는 뭘 전달하느냐 하니까 리스판스 형식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리스판스 그죠?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가 리퀘스트 받은 리퀘스트가 카우보이 플럭에게 리퀘스트로 전달되죠. 그죠? 이 리퀘스트가 카우보이 플럭으로 전달되고 그런 다음에 카우보이 플럭에서 다시 리스판스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리스판스가 누구한테 가느냐 하니까 다시 웹 브라우저에게 가는 거죠. 웹 브라우저. 그죠? 웹 브라우저로부터 시작된 리퀘스트가 여기 이 뭐예요? 이 멀고 먼 이 길을 거친 다음에 다시 웹 브라우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기서 웹 브라우저가 되겠죠. 브라우저. 브라우저가 되죠. 그래서 다시 카우보이에서 다시 브라우저. 근데 브라우저가 카우보이에게는 플러컨을 보내는 건 아니죠. 플러컨은 피닉스에서만 쓰이는 거지 웹 브라우저는 플러컨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알 수가 없죠. 웹 브라우저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카우보이는 얘가 웹서버예요. 얘가 카우보이가 웹서버이고 카우보이가 브라우저로부터 리퀘스트를 받은 다음에 리퀘스트를 받은 것을 이 피닉스가 이해할 수 있는 플러컨 스트럭트로 바꿔주는 역할이 바로 카우보이 플럭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리퀘스트를 피닉스가 이해할 수 있는 플러컨으로 바꿔주고 바꿔준 다음에 그것이 엔드포인트 라우트 컨트롤러 뷰 속에 템플릿도 들어있죠. 템플릿 해서 다시 엔드포인트로 돌아와서 다시 여기서는 다시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플러컨이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와야 되겠죠. 카우보이 플럭에서 플럭이 다시 이 리퀘스트를 리스판스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리스판스로 바꿔서 그런 다음에 브라우저에 전달되는 거죠. 리퀘스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밑에 있는 건 필요 없겠네. 이렇게 되는 이게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브라우저 앞에는 유저가 있죠. 사람 있고 그리고 브라우저가 다시 누구한테 보내주나요? 유저, 사람에게 보내주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웹 HTML, HTTP 프로토콜 여기까지죠. HTTP 프로토콜에 의해서 동작을 하죠. HTTP 프로토콜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카우보이 웹서버까지네. 카우보이 웹서버까지 HTTP 프로토콜로 동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이만큼은 뭐예요? 이만큼은 여기서 카우보이 플럭까지라고 할까요? 여기까지 아니지. 엔드포인트 여기까지는 이만큼은 뭐가 움직이느냐 하니까 얘는 플럭컨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플럭컨이 되고 그리고 HTTP와 플럭컨 피닉스죠. 피닉스 사이의 중개자 역할하는 것이 카우보이 플럭. 그렇죠? 얘가 카우보이 플럭 중개자 역할 하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 브라우저 유저는 다시 HTTP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피닉스 세계와 HTTP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카우보이 플럭입니다. 그죠?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피닉스 세계에서는 뭘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엔드포인트와 여기서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잖아요. 엔드포인트 하는 것이 얘가 하는 것이 바로
플러컨이라고 하는 스트락트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위에 있는 이 길이죠. 여기 있는 이 길을 따라서 플러컨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됩니다.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뭐 이 엔더포인트 안에서도 컨이 한 뭐 10번, 20번 서로 전달되고 하는 거죠. 전달되고 마구마구 전달되다가 나중에 나오는 것이 컨이 나오는 건단 말이에요. 근데 컨만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컨만 가지고 뭘 하는 건 아니죠. 컨을 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바꾸어 나가는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옵션 또 같이 움직입니다. 플러컨 옵션, 플러컨 옵션 이런 시스템. 그 각각의 얘가 하나의 펑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펑션 플러컨 옵션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컨의 내용이 컨이 옵션에 의해서 수정, 갱신, 보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이 컨이죠. con is adjusted updated at each function along the line이죠. 그죠? 이 라인에 따라서. 그죠? 라인을 따라서 됩니다. 그럼 이 라인이 지금 위에 있는 요 라인이잖아요. 요 라인. 요 라인이고 요 라인이 결국 이 라인이잖아요. 이 라인을 굵직굵직하게 표현한 것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 단위를 우리가 모듈이라고 표현하고 이 단위를 펑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중간을 뭐 하나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가 왜 이렇게 돼 있냐. 자, 얘가 모듈 단위. 모듈입니다. 얘를 모듈. 그리고 얘네들은 펑션입니다. 펑션. 그 펑션과 모듈 사이의 중간 단위가 플러그입니다. 그래서 플럭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쭉쭉쭉쭉 가서 또 플럭. 그죠? 단위예요. 모듈이 제일 큰 단위이고, 그죠? 이거 위에 또 있죠. 이거 위에 있는 것이 above.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이죠. 이만큼을 피닉스가 되죠. 이만큼을 우리 피닉스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큰 단위는 피닉스. 피닉스가 되죠. 제일 큰 단위는 피닉스고, 그 밑에는 모듈이 있고, 그 밑에는 플러그 있고, 그 밑에는 펑션이 있고, 그리고 펑션 밑에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엘릭스의 프로세스예요. 엘릭스. 프로세스. 제일 작은 단위가 엘릭스 프로세스, 제일 큰 단위가 피닉스. 그 중간 단위를 이렇게 계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자,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 대략적으로 그림이 그리지시죠. 자, 그렇다면 다시 책으로 들어가서 테스팅 MVC 이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뭔가가 굉장히 복잡하게 열렸는데 테스팅 MVC 이 부분입니다. 열어서 자, 리스팅 있고 럼블 있죠. 그 중에서 완성된 것이 럼블이고 그리고 각각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리스트 럼블 해서 뭐 컴피그 테스트 컴피그도 이렇게 되어 있고 있습니다. 일단 얘는 내가 좀 줄여놓을게. 바꿔놓을게. 컴피그는 맨 마지막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주제가 테스팅 MVC예요. 그리고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 테스팅 각 하는 걸 살펴볼 텐데 제일 먼저 모델부터 보고 그런 다음에 컨트롤러 보고 다음에 뷰 보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 이 책 자체가. 그래서 제일 먼저 모델 부분 아니죠. 얘는 모델이 아니고 얘는 잠깐만 볼까요. 테스트 조금 펼쳐놓겠습니다. 럼블웹의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이고 근데 얘만 왜 떨어져 나와있을까요? 컨트롤러 내용을 바꿔준다 이 말이군요. 아, 예, 그렇군요. 테스터는 밑에 있습니다. 테스터 밑에 부분이 있어요. 일단 컨트롤러도 좀 닫아놓고 테스트 부분만 보시면은 이 럼블에서 지금 모델 부분 다루는 부분이 여기 있는 이것들이죠. 멀티미디어입니다. 멀티미디어의 어카운트와 멀티미디어
럼블레, 럼블레 어카운트와 멀티미디어 라운드 두 개의 컨텍스트, 얘가 모델입니다. 모델 테스트죠. 그리고 럼블 웹의 컨트롤러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컨트롤러 되어 있는 부분이 말 그대로 컨트롤러 테스트입니다. MVC에서 다음에 뷰가 뷰 테스트예요. 그죠? 모델 테스트부터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